엔지니어인데 컨설턴트를 해. 그럼 네. 그게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자, 그럼 영국 회사 생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출근, 퇴근, 휴가 최대한 일주일에 일해 40시간 안에 끝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야근, 초과근무 이런 거 안 하려고? 초과근무 최대한 안 하려고. 본인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취업 팁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치? 취업 팁. 말 잘해. 예를 들어서 현재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맞죠? 저는 안녕하십니까, 장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로입니다. 영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은 요즘 이제 현지 취업 같은 것도 되게 궁금할 테니까 이 박사님 지금 현지 취업하시고 일하고 계신 지가 9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관련해서 한번 인터뷰? 저는 지금 엔지니어링 컨설팅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하는 업무는 이제 박사 때랑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쪽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업무는 메디컬 디바이스, MRI 쪽 연구를 회사하고 같이 하고 있고, 대부분은 뭐 F1 그리고 군용차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컨설턴트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네. 자기는 엔지니어, 원래 컨설턴트 그러면 다 비즈니스 쪽 생각하는데 엔지니어인데 컨설턴트를 해. 그럼 네. 그게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공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풀어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 해볼게요. 디자이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가 저희한테 우리 건물 이렇게 디자인 할 건데 이 디자인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평가 좀 해줘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층수를 넣고 재료를 다 넣고 아 나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넣고 싶은데 네. 안 무너지겠니? 네, 안 무너지겠니? 바람이 이렇게 불 건데 두께를 이렇게 넣는데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괜찮을 것 같은 되는 거고 안 돼요 두께 더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링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뭐 F1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 부분 넘어지면 여기 깨질 것 같은데 대 하나 여기 대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공학적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영국 회사 생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출근 퇴근 휴가. 출근 퇴근 휴가에 저희는 우선 일주일에 40시간이에요. 금요일은 일찍 퇴근해요. 4시 15분. 4시 15분 퇴근이고 출근은 8시 15분. 평일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5시 반 퇴근이거든요. 점심시간 다 1시간 쓰니까. 제가 초반에는 일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진짜. 근데 딱 40시간이고 휴가는 저희가 25일. 근데 이제 연차 쌓일수록 하루씩 늘어나요. 1년에 하나씩. 네, 그래서 최대 30일. 휴가는 이제 좀 자유롭게. 자기 지금 입사한 지 9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야 한 2주 됐어 지금 휴가? 일주일 넘었구나. 30. 한국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다가 있다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간 거니까 한국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야. 네, 네. 비교하면 어떤 거 같아? 한국 직장 한국 생활, 직장이랑요? 직장 생활과 영국의 직장 생활과? 저는 이제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아 그러네. 야 뭐 회사 생활 어쩌냐 물어보면 전 그냥 첫 번째 그냥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당일날 한잔 하러 가는 거? 아, 그치. 한국에서는 야, 오늘 한잔 할까? 뭐해 오늘?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속도 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가장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일을 일주일에 일해 40시간 안에 끝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근, 초과근무 이런 거 안 하려고? 초과근무를 최대한 안 하려고 절대로 제발 일 늦게까지 할 생각하지 말고 40시간 안에 끝낼 생각을 좀 해라. 근데 근무 강도가 조금 센 것 같아요. 그치.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매일 아침에 미팅을 해요. 팀 전체다. 그래서 하루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답해야 되는 질문이 항상 있어요. 다섯 가지가. 오늘 뭐 하는지, 팀원들한테 서포트 받아야 될 거 있는지, 뭐 리포트나 아웃풋 리뷰 받아야 될 거 있는지, 커스터머 기다리는 정보 있는지를 매일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해요. 저는 맨 처음에 아, 너무 빡센데? 어떻게 매일 이러지?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긴장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컨설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베이스거든요. 시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일짜리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 10일로 가고 15일로 넘어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니까 정말 밀도 있게 일해요. 최대한 밀도 있게 일하고 가끔 고객들이 정보를 늦게 줄 때 그리고 저희가 찔러야죠. 푸시하고 빨리 알려달라. 최대한 빨리 그런 식으로 해서 밀도 있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퇴근 후에 뭐 해? 퇴근 후에는요. 사실 요즘은 전공책 진짜 다시 보고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밥 먹고 쉬고 그래도 적어도 저녁 식사 끝나고 한두 시간은 좀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지금 회사랑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지금 사는 곳이. 안 멀죠. 그 완전 가깝잖아. 네, 네. 그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몇 시야? 퇴근하고 집에 오면 6시?
이게 차 안 갖고 갔을 때 5시 반 퇴근하고 집에 걸어서 30분 차 갖고 가면 한 8분이면 와요. 아름답다. 8분. 네. 아 제가 근데 일부러 그쪽에 저는 그치, 사는 거예요. 구한 거잖아. 네. 요즘 유학생들이 해외 쪽에 영국 취업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네, 그러려고 네. 가잖아. 네. 그럼 자기 주변에 러브로 애들 똑똑하잖아. 네. 항사 석사 애들 취업 다 잘 돼요? 아 되게 어렵네. 한 10% 영국에서 하는 것 같아요. 10% 정도? 멀겠네. 10% 정도? 네. 학사가 됐든 석사가 됐든. 오 대단하네. 네. 근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국에서 진짜 맨땅에 헤딩해서라도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해요. 여기서 10%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계속 보는 사람이니까 10%는 되게 많은 거야. 아 그래요? 많지 높은 거야 되게. 왜냐면 자기들은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눈도 높거든. 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한국의 대기업을 노린다거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대기업을 노린단 말이야. 그런 데 간 사람도 많겠지. 그러면 어쨌든 학사를 나오나 석사를 나오나 박사를 나오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만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 그쵸 그쵸 해볼만해요. 아 근데 확실히 본인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취업 팁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치? 취업 팁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을 이제 외국은 링크드인을 많이 보니까 링크드인을 자기 프로파일을 꾸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면 그 회사 HR팀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키워드들이 그 맛에 맞게 그런 거에 맞춰서 써야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꾸준히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뭐 했고 2학년 때 뭐 했고 3학년 네. 때 뭐 했고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맨 처음에 아 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HR 특히 대기업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HR 팀이 어떻게 일일이 다 읽어보겠어요 그거를. 맞아. 다 키워드로 본단 말이에요. 다 알고리즘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스토리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프리파운데이션 올해 그치, 할 때도 강사님. 학생들한테 마지막에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수업 때 키워드를 꼭 알아두라고. 그래서 제가 키워드 찾는 법이랑 과마다 키워드 찾는 법 그리고 CV 외국은 또 CV가요 여러분. 커버레터하고 다 프리 포맷이에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템플레이트 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줬거든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런 게 조금 뒷받침되지 않으면 너무 아쉽게도 회사 입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치. 찾을 수가 없어요. 얘가 좋은 앤지 안 좋은 앤지를 모르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방구석에서 천재가 될 건지 아니면 난 그냥 보통 사람이지만 조금 키워드 이런 걸 배워서 잘 마케팅을 있어. 잘해서 본인 자신을 마케팅 잘 하는 거죠. 그치, 그치. 저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래서 회사 사람들, 야, 너 흥미롭다. 너 뭐 했어? 이렇게 말을 걸 수 있을 그런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서비스는 우리가 한번 다시 네. 논의를 해봅시다. 이거 재밌게 할 것 같아요. 현재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9점이에요, 9점. 와. 진짜? 자,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 그 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에 맞아, 9.5점. 자, 그러면 영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7점 하게 7점. 왜냐면 자기는 계속 하고 오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7점. 물어본 거야. 7점. 자 그러면 이거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직장생활이 9점이나 되는 이유는 뭐야? 솔직히 직장생활 너무 힘들거든요.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여기서 제대로 배워놔야 된다. 직장생활을 대부분 야 네가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내 능력인 거잖아요. 내 시간 써서 내가 내 능력을 키우는 거니까 이걸 내가 진짜 공부를 지금 똑바로 해야 업무를 똑바로 할 줄 알고 해야 내가 어딜 가서든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9점을 줬어요. 배울 게 진짜 배울 게 많다는 얘기네. 배울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전 좋은 게 일에 대한 책임감을 회사에서 항상 일러주는 게 되게 좋아요. 내 시간 외에 공부를 해서라도 지금 좀 배워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전. 사는 곳은 왜 9.5점이나 됩니까? 왜 그 전에 살던 데가 재미없었나 보지? 글쎄요. 저는 러프버러랑 비교해서 그런가요? 러프버러 좋은데 동네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러프버러는 너무 좋아. 자기 동네 너무 좋아. 네, 러프버러는 확실히 학생들의 도시라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제가 지금 사는 데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큰 회사들 본사도 있고 그래서 생활 수준도 사실 높아요. 물가도 좀 높아. 비싸고 제가 가봤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뭐냐면 즐길 데도 되게 많아. 카페, 술집 이런 데 공원도 되게 좋은 데가 많아요. 개수도 많고 그래서 뭐 치안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저는 9.5를 줬어요. 이렇게 직장도 좋고 사는 데도 좋은데 왜 영국 생활은 7점이야? 아 저는 외국인으로서의 이질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 네 이방인 느낌이 제가 지금 영국에 몇 년 있었죠? 2011년부터 있었으니까 야, 11년 5월 오래도 됐다 야. 2023 12, 횟수로만 12년 근데 군대 빼면
10년 됐는데도 이게 이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갖고 있는 문화가, 문화가 있잖아요. 영국 걔네들만이 문화. 느낄 수 있는 뭔가 그거. 그거에 또 적응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에너지가 자꾸 소비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뭔가. 같이 사시는 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은 엄청 좋아하시잖아. 같이 사시는 분은 혼자이라니까. 만약에 대학으로 돌아간다면 더 나은 사회인으로서 뭔가를 더 해야겠다면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요건을 더 준비를 했다면 직장 생활을 더 재밌게 할 텐데, 사회인으로서 더 열심히 만족감을 갖고 살 텐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저는 확실히 심플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아마 저 옛날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영국은 이제 팀플이 모르겠어요. 저 공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하나씩 무조건 있었어요. 팀플 모듈이. 거기에 저는 막 아 팀플인데 그냥 좀 마지막에 리포트만 잘 쓰면 되지 묻어가다가 애들이랑 만나는 거 그냥 시간만 때우자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는 다 팀플이잖아요. 그러니까 팀플 뭐 예를 들어서 회의를 본인이 이끌어 나가야 될 시간도 있고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상대방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되고 하물며 미팅 정리 잘하는 법, 매번 미팅을 잘 마무리하는 법, 뭐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잘 풀 건지 이런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영국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일 경험은 없지만 영국에서는 서포트를 참 잘해요. 진짜 잘 도와줘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항상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하지 마라, 같이 하자. 그런 걸 보고 아 나도 이걸 잘 배워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 뭐 후임 들어왔을 때 잘해야겠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큰일을 앞두고 있잖아, 이번 주말에. 네.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마디. 사랑하는 부모님께요? 제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